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오늘은요, 카멜 마운트에서 출시되고 있는 모니터함 제품을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어, 그리고 최상의 라인업인 고든 제품까지 모두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각 제품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모니터함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가장 먼저 베이직 라인업으로 판매되고 있는 BMA2라는 모델인데요. 제품 가격은 온라인 판매가로 49,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제품보다 더 저렴한 CA1이라는 제품도 있긴 하지만 카멜 마운트에서 베이직 라인업에서는 BMA2를 주력 모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모니터함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장력 조절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이 모니터함에서 자동으로 장력을 조절해주는 셀프 밸런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함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램프는 하단에서 조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커버가 상단과 하단에 모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치할 수 있는 모니터의 경우는 최대 32인치 크기에 지지하 중의 경우도 최대 8kg까지 가능한데요. 모니터 거치 방식은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레버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니터에 배사홀 브라켓을 장착한 다음에 모니터 암에 그냥 거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탈착할 때는 레버를 당겨주고 위쪽으로 올려주기만 하면 쉽게 탈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니터함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이 바로 사용자에 맞게 각도를 변경하는 건데요. 이 제품은 상하 높이 조절과 함께 좌우로 18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모니터 상하 각도 조절의 경우도 위아래 모두 다 최대 45도까지 가능하고요. 모니터를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로 자유롭게 변경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32인치 크기의 모니터를 장착해서 사용을 했을 때 베이직 라인업의 제품이긴 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튼튼하게 거치를 해주면서 각도를 변경할 때 움직임 역시 부드럽기 때문에 베이직 모델이긴 하지만 32인치 이하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제품으로도 충분할 듯 합니다. BMA2 제품보다 한 단계 등급이 높은 스탠다드 라인업에서는 CA2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제품 가격은 온라인 판매가로 54,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보급형 제품인 BMA2보다는 대략 한 5,000원 정도 더 비싸지만 외형을 비교해보면 CA2 제품이 더 슬림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으면서 마감 퀄리티 역시 우수하고요. 더 슬림해졌지만 오히려 최대 지지하 중의 경우는 32인치 크기에 BMA2보다 1kg 더 많은 최대 9kg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은 BMA2와 비교를 했을 때 기능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력을 조절할 때 장력 조절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니터 회전 제한 기능인데 모니터를 벽 쪽에 붙여서 사용을 하다 보면 모니터 각도를 변경을 할 때 모니터함의 벽과 부딪히는 문제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의 경우는 모니터 회전 제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80도에서 멈추도록 설정이 가능하고요. 물론 제한 기능을 풀어주면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모니터를 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원터치로 장착 및 탈착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CA2의 경우는 모니터를 거치를 했을 때 한 번 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락장금이 가능합니다. 클램프 거치 방식은 BMA2와 동일하게 하단에서 조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케이블 홀더의 경우는 상단은 별도의 케이블 덮개를 사용을 하면서 하단 부분은 빌트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도 조절의 경우도 BMA2와 동일하게 상하 높이 조절과 좌우로 최대 180도 각도 조절, 상하 각도 조절의 경우는 최대 40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BMA2도 정말 괜찮은 제품인데요. 하지만 더 슬림하면서도 고급스럽고 특별히 회전 제한 기능에 있어서 각도와 위치를 변경할 때 벽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BMA2 제품보다는 CA2 제품을 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프리미엄 라인업 제품인 PMA2H라는 제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가격이나 스펙 모두 완전히 수직 상승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기준으로 119,000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우선 외관을 비교해보면 세 제품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큽니다. 그만큼 고중량의 대화면 모니터 장착이 가능한데요. 39인치 크기에 최대 지지하 중이 무려 23kg이나 됩니다. 하단을 보게 되면 USB 3.0을 지원을 하는 허브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클램프 체결 방식에서도 두 제품과는 다르게 가운데 한 곳만 조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좌측과 우측 두 곳을 조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사홀의 경우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BMA2와 CA2는 75x75, 100x100 두 가지를 지원하는 반면에 이번 제품의 경우는 200x200까지 지원을 합니다. 단 고중량의 모니터를 거치하기 위해서 모니터 체결 방식은 원터치 형태가 아니라 모니터의
모니터에 직접 나사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정리의 경우도 상단은 별도의 덮개를 사용하고 하단부는 빌트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C8와 동일하게 모니터 회전 제한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경우도 32인치 모니터를 거치를 했을 때 상하 높이 조절이나 좌우 각도 조절, 상하 각도 조절 및 360도 회전을 통해서 어떠한 불편함 없이 정말 여유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은 카멜 마운트에서 최상위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든 라인업 제품인데요. 제품명은 UMA2H, 가격은 온라인 판매가 기준 15만 9천 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싱글 모니터암 제품에서는 상당히 고가에 해당이 됩니다. 제품 외관을 보게 되면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데 마감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하고요. 방금 전에 소개를 했던 PMA2H와 비교를 해보면 더 슬림한 형태로 되어 있음에도 최대 지지하중은 PMA2H보다 조금은 부족한 최대 20kg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제품은요, 구매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아쉽지만 8kg 이하 모니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클램프 체결 방식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서 소개를 했던 새 제품의 경우는 하단에서 조여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제품의 경우는 상단부에서 조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램프 고정부가 노출되지 않아서 미관상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체결 방식에 있어서도 PMA2H1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최대 20kg까지 거치할 수 있음에도 쉽게 장착 및 탈착할 수 있는 원터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터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200x200 배사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무상 AS의 경우도 BMA2, CA2, PMA2H는 보증기간을 2년을 지원을 하지만 고든 라인업의 경우는 무려 5년을 보증기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멜 마운트에서 출시되고 있는 모니터암 제품을 각 라인업별로 살펴봤는데요. 제품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암 선택을 하실 때는 무조건 비싼 게 좋다, 무조건 저렴한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스펙에 맞는 모니터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